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종목 말씀드릴 섹터는 속해 있는 섹터는 기계 장비 섹터인데요. 코스닥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료 장비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는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성장성이 꾸준하게 진행될 업종인데, 먼저 섹터 현황 및 주요 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속해 있는 코스닥 기계 장비 업종 지수가 올해 한 7.5%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19.4% 하락한 거에 비하면 좀 양호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의료 장비나 뭐 의료 정밀 기계들 종목들의 주가 흐름 역시도 올해 오히려 상승한 그런 종목이 있을 만큼 주가 흐름도 양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인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글로벌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3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이미 글로벌하게도 이제 진행된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예상 인구의 11.6% 수준인 10억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내와 해외 모두 의료기기 수요자 증가세가 크다는 점에서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매출처 확장이 좀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술력만 있다면 국내 시장 규모의 50배가 넘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현지 시점에서 일부 의료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 종목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즉 경기 침체기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 꾸준한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 주가 수준이 높지 않은 저평가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쪽을 지금부터 보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또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또 섹터를 찾는 분이시니까 일단은 의료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일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JVM이라는 종목인데요. JVM은 많이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관리하는 약국 자동화 시스템 국내 1위 업체고요. 여기에 그 조제약의 재포장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회 복용 분식 따로 포장하는 파우치형 분야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장비 판매 그리고 소모품 판매가 6대 4 비율 정도가 되고요. 매출 내에서 수출 비중도 지금 약 45% 정도 수준인데, 이 비중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까 산업에서 말씀드린 포인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초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JVM이 주력하고 있는 파우치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파우치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이제 처방약을 받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분리해서 1회 단위로 복용량을 포장해 주는 것인데요. 제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복용량을 혼돈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 내 자동화 시스템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그 약국 근무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서 리테일 약국에서의 그런 의약품 자동 조제 장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에 따른 비대면 의약품 처방 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JVM의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6.9% 증가한 59억 원으로서 1분기에 이어서도 2분기도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작년 4분기에 있었던 가격 인상 효과와 2분기에 그 신제품이 새로 해외로
판매되는 관계로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실적이 상저하고 계절성이 하반기에 좀 더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그런 관계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순이익 증가 그리고 내년에도 20% 고성장이 지속될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PER로 보면은 11.7배의 높지 않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수급 상황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2만 주, 기관이 30만 주 누적 순매수에서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누적으로 114만 주를 매수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가 실적의 최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하반기에 이제 사실 그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작년 4분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점인데요. 제품 가격 인상이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매출이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은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보거나 성장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품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 의견도 잇따르고 있고요.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JVM 지금부터 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